2004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명성교회 기도실을 분립해서 개척한 명성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은혜로 20년, 선교로 20년이란 주제 아래 창립 2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열고 감사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 열린 부흥성회는 신광호 목사의 인도로 다드림 중창단과 명성교회 4중창의 찬양이 이어졌고 설교는 명성교회 원로 김사만 목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기도하며 영적인 자립을 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영적인 자립을 해야 돼. 영적으로 우뚝 서야 돼. 그래서 나 어디 가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